한편 천안시가 매일 오전마다 발송했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재난 문자를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합니다. 행정안전부의 재난 문자 발송 지향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잦은 문자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. 앞으로 일일 확진자 발생 현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방역 조치 변경 등 긴급한 상황에는 기존대로 재난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.